폭발물 감식은 우선 CCTV 확인으로 시작합니다. 연기나 불꽃으로 폭발물이 군용인지 혹은 화학물질인지 구분할 수 있죠. 안포는 갈색, C4는 흑색 연기가 납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불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이건 폭발에 쓰인 뇌관입니다. 똑똑한 테러범들은 직접 뇌관을 만들기도 하죠. 물론 뇌관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이용한 경우 온도나 습도 혹은 외부 충격만으로도 발화가 가능하니까요. 백린은요? 아, 백린이요? 이번 택배폭탄 사건에 쓰인 게 백린탄이라던데요? 그건 군용으로 쓰이는 백린탄은 아닐 거예요. 아마도. 피니엄 파이어일 겁니다. 백린을 안정화시킬 때 벤졸이나 카본 다이설파이드, 이황화탄소에 녹이는데 그중 이황화탄소는 공기 중에 놔두면 그냥 불이 붙어버릴 정도로 아주 위험한 물질이죠. 그 이황화탄소와 백린이 만나면 폭탄이 되는 겁니다. 우선 백린을 이황화탄소로 녹여 책장에 바르고요. 책장을 펴는 순간 이황화탄소는 휘발되고 그 다음 안정성을 잃은 백린이 발화되고 그 다음 불 붙기 쉬운 이황화탄소 증기가 폭발하는 거죠. 이 방법을 19세기 아일랜드 비밀 결사대들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